최근 감귤값이 떨어져 농민들이 울상인데요. 이런 농민들에게 비닐하우스 난방비를 아낄 수 있는 전기 온풍기를 설치해주겠다며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전기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제주로 귀농해 비닐하우스 감귤 농사를 시작한 한동훈 씨. 올해 처음으로 하우스 감귤을 수확할 예정이었던 한 씨는 최근 감귤 나뭇가지를 모두 베어낸 뒤 새로운 묘목을 붙였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전기 온풍기를 설치해주겠다며 2천여만 원을 받아간 업자가 달아나는 바람에 온풍기가 필요 없는 감귤 품종으로 바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설을 이렇게 하면 나무가 딴 나무를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도 손해보고 저것도 손해보고 다 겹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 농가는 모두 9곳. 피해 금액은 2억 7천만 원이나 됩니다. 전기업자인 55살 김모 씨가 전기온풍기를 설치하려면 전압을 높이기 위해 한국전력에 먼저 돈을 내야 한다며 수천만 원씩 가로챈 겁니다. 현수막을 걸고 기름 보일러보다 천만 원 정도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 해서 전기온풍기를 설치하라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전화가 걸려오면은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돈을 펼치한 사안입니다. 김 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농민들을 상대로 사기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농민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공사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김 씨를 구속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